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계엄문건 작성과 보고 경위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2급 비밀이던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비밀 해제한 뒤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보고 체계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합니다. 세부 문건은 계엄 선포 뒤 국방장관이 미국 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미국에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인데 과거 1980년 5.17 계엄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청와대는 문건이 합참 편남과 다르다는 입장.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회 대책.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합참 편람에는 국회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은 하나의 개념적인 이제 교본과 같은 문건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많은 그 책자 형태의 문건입니다. 문건이 일선 부대에 전달된 것이 드러나면 실행 준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종이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